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타임스의 재밌는 기사입니다. 기아차 소울. 북미에서 생산할지도 모른다. 일부는 북미에서 생산할지도 모른다. 라는 보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북미 공장의 생산 규모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 남아있는 그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은 소울을 일부 정도의 생산은 북미에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만 찾아볼게요. 일단 북미에서 2015년에 기아차가 판매하는 라인업이 2015년 16년까지 9개였어요. 9개. 근데 2015년에 전체 판매량이 625,818대, 그러니까 62만 대 정도라고 잡죠. 그 다음 2016년에도 9개 정도의 라인업을 팔았고 647,598대예요. 그러니까 15년에 62만 대, 16년에 64만 대였어요. 성장했죠. 근데 2017년을 보면 589,668대예요. 근데 이때 판매량이 감소했죠. 15년보다 오히려 17년에 판매량이 더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판매하는 종류는 11대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판매하는 대수는 더 늘었는데 니로랑 스팅어가 더 늘었는데, 그러니까 종류 차량은 늘었는데 판매 대수는 줄었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이거 이제 기아차 북미 홈페이지에서 나온 건데 아마 이게 2018년 전체가 정리가 된 거라면 58만 9,670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 차이는 아니에요. 2017년에 58만 9,668대고 2018년에 58만 9,670세대니까 사실 거의 다섯 대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에 5대를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북미에서 기아차의 성장은 정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로 같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놨고 스팅어 같은 굉장히 포지션이 뚜렷한 이런 차량 내놨어요. 스팅어의 판매량도 뭐 쏘쏘하고 그러는데 니로는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거의 똑같다라는 건 이제는 하락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봐야죠. 그리고 북미가 이제 다시 한 2000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이제는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시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아시아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조금 좋고, 뭐 일본은 내구성은 좋고 한국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공간은 더 넓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장점으로 잘 팔렸다가 지금은 정체되고 다시 조금 하락세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 애들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혹은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대표되는 현대기아차는 성장하다가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그 인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은 북미의 브랜드들이 다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망했다가 오히려 재정비해서 SUV 라인업 미친 듯이 늘려버리고, 뭐 GM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그냥 라인업 조정해서 오히려 SUV 라인업 쪽으로 더 먼저 밀치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겠죠. 중국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렸고 북미 시장조차도 그 걔들의 홈그라운드인 걔들이 미친 듯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갈수록 가성비가 좋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좀 경쟁하려면 생산량을 북미로 조금이라도 돌리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뜬금없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단순히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대기업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보니까 저도 이해를 사실 잘 못했는데 여튼 기존의 그 계산법으로는 대기업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이래요. 그걸 다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막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저게 실제 옮길지는 몰라요. 아마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 관련 기업에서 막 서로 노조랑 이걸 막 밀당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밀당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론전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흘리면서 여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요? 글쎄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뭐 대통령이 불러서 그 자리에 대기업 총수도 다 갔는데 거기에 정의선 그 사람도 있었죠. 대놓고 대통령이 좀 일자리 늘려달라라고 하는데 뭐 지금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노조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진짜 여론이 나빠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일자리 좋은 일자리 없다라는 여론이 현대기아차 기아차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버리면 완전 진짜 모난정되는데 과연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배짱 좋게 어제 불렀는데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임금 협상을 위한 어떤 서로 밀당, 여론 좀 밀당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미 시장도 성장은 멈췄다. 이건 다시 말하면 라인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췄다는 건 미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중국 시장은 매우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현대기아차는 한국 시장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떤 사람들은 현세가 반성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시선은 달라요. 그게 현대가 반성했다기보다는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뭐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전체 볼륨으로 본다면 수입차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국산차는 되게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계속 조금씩 파이를 뺏겨가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까지 흔들려버리면 현대기아차는 중국, 미국, 국내까지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 홈그라운드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현대가 뭐 반성을 해서 현대가 진짜 소비자를 위해서 글쎄요. 그건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